어? 아, 제가 못한 거. 네. 아, 이제 또 리듬 게임 하시는 분을 모시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 제 리듬 게임의 이제 대표적인 분이라고 하면은 레밀리언이. 아유. 이제 다른 리듬 게임 하는 분들하고는 또 다르게 약간 이제 기계. 몸이 이제 기계에 가까운, 저는 이제 기계로 정밀한 측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 몸으로, 그렇죠, 정밀한 측정을 하시는, 네, 분이니까. 아, 사실 뭐 반응속도 이런 거 리뷰하시면은 가끔, 아, 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막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네, 제가 해보고 아 이거 한 15ms 정도 밀리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밀리는 게 맞아요 실제로. 아, 네,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 그래서 이제, 네, 아, 과연 내가 이제 실제로 장비 측정을 한 게 이제 성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렇죠. 제가 이제 벤치할 때 보통 리듬 게임의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동시에 쳤을 때 키보드마다 음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음속이 빠른 애가 동시에 쳤을 때는 밀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 네, 벤치를 해보면 그런 애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벤치도 저는 이제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 날지, 체감, 실제, 네, 체감이, 그렇죠, 동치 쳤을 때 느낌이 다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쓰고 계시는 장비가, 제가 지금 메인으로 쓰는 게 코세어 K70X, K75OPX랑 에이펙스, 그것도 래피드 트리거 되는 거. 걔도 성능 자체는 잘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체험을 드릴 키보드는 4개 정도? 아마 체험을 해드릴 것 같은데, 펀치맨트 써보실래요? 뭐 써보면 좋죠. 펀치맨트 V3? V3도 한번 벤치를 하는 중이라서 한번 써볼 수 있으면 걔도 한번 써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 540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쵸.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주사율이 낮으면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끊겨서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진짜. 그래서 그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아닌 것 같다. 그걸 왜 좋아하죠? 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무조건 높은 게 좋은데. 아, 무조건 높은 게 좋아요? 네, 무조건 높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약간 그거죠. 온. 아. 네, 미션 중에 리스키 다이스라는 미션이 있거든요. 하드 판정이 기본으로 된 미션인데, 4, 5, 6, 8키를 이제 원하는 키가 랜덤하게 나오는 거나, 보통 이제 하드 판정 연습할 때는, 네, 보통 다 이 미션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대신에 이제 노래가 랜덤으로 나와요. 와, 근데 진짜 잠시만, 지금 시선이 살짝 위에 가는 순간 판정 바로 뭉개졌거든요. 네, 잔상 비스무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오, 진짜 이게 바로 그 540의 힘인가? 와, 달라요 확실히. 위에 보는데 노트가 진짜 너무 깔끔한데? 지금 반응 속도 자체가 정확히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조금 다른 것 같다. 빨리 쳐야 돼요. 거의 보스급 라인 노래가 나왔는데, 아, 이 ESC는, 네, 제 약간 병이라 못 고칩니다 이거. 이거 안 쓰게 눌리는 거라. 아, 네, 상관없습니다. 조금만 낮출 수 있을까요 보니까? 원하시는 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일단 진짜 ESC 안 누르고 끝까지 해볼게요 그냥.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테스트니까 지금 하면. 얘 기판이 살짝 낮은 느낌이긴 한데, 아, 이 정도 해보면 알 것 같아요. 예. 그 높이가 살짝, 예, 반응 속도도 살짝 다른 느낌이긴 하거든요 지금. 모니터가 빨라서 그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 모니터가, 예, 더 빨라졌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사실 키보드 자체의 문제라고는, 네,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사실 뭐 다른 거랑 비교해 보시면, 네, 그렇죠, 아실, 그렇죠, 수 있겠죠. 바로 풀배열. 아, 얘는 바로 풀배열입니다. 네. 그 녀석이네요. 네, 그 녀석입니다. 네. 저도 보여주고 싶었긴 하지만 이때까지 못 보여줬던 이유가 완전 비공개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공개가 됐지만. 참고로 이제 저도 집에 여기 있거든요. 써봤는데요. 네. 제가 사실 기대 안 하고 방송을 끄고, 아, 테스트하려고 잠깐 써봤는데 얘를. 네. 방송을 키게 만들었어요. 아, 얘 키감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최상이거든요. 커세어 성능의 키감은 약간 바밀로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키감도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것 중에 둘 다 만족하는 친구.
옆에서 뭐 멘트 해주셔도 되는데. 어,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저는 그거 리드 게임 할 때 집중 하시라고. 저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아까보다 훨씬 이게 나으신데? 아 실제 수치적으로 벤치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에 비해서는 기계식 쪽이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ADC라는 부품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응답폭도를 좀 깎아먹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식은 그런 거 없이 생짜로 전기 신호가 입력만 되면 아 깜짝이야. 이게 1%가 나면 죽는 미션이라.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걸 딱 치자마자 아, 저는 옆에서 뭐 소리 들리자마자 갑자기 딱 죽길래 내가 죽였어. 아 진짜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는데. 그러면 키보드를 바꿔서 해보실래요? 아니면 게임을 바꿔보실래요? 일단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는 그 판정 수치가 나오는 게임을 하거나 이즈투온 쪽이 더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 사실 이거 체험해보러 온 거니까 바로 넘어가죠. 어? 저지원 모드를 안 쓰시네요? 아니 원래 안 쓰세요. 제가 말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뭔지 좀 확인 좀 하고 하려고. 뭐 가장 판정 체크하기 좋은 노래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오랜만이라 잘 안 되긴 하는데. 아, 저 선데스 원래 그런 곡이니까. 그래도 얼리가 딱 나면은 느껴지거든요, 제가. 빨랐거나 느렸구나. 오, 네. 얼리가 많이 붙네요, 일단은. 와, 근데 깔끔한 건 확실히 와, 지지네요, 이거는. 요 키보드가 맞아, 제가 쓸 때도 좀 그랬는데 네. 간접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 네. 그거는 이제 펌웨어 안정화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간접 같은 경우. 일단은 네. 지금 스위치 자체를 기본 순정 스위치로 쓰는 게 아니고 스피드 축으로 바꿨습니다. 또 그것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잘못 눌렀는데 남 탓하고 싶을 때. 네. 걔를 한번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걔는 이제 아까 말한 네. 3만 원짜리. 왜 얼리가 나지? 내가 못 쳤나? 얼리가 난다고요? 아 근데 키감 때문에 아, 있습니다. 맞아요. 그 확실히 한 좀 밀리는 느낌이에요 지금 자체도. 어 느껴져요. 예 맞아요. 느려요 얘가. 3만 원짜리 키보드 이 정도면 진짜 성능 끝판왕인데? 그쵸? 네. 아, 따로 이제 축을 바꾸거나 한 건 아닌 거죠? 아, 네. 기본 순정. 간접이 좀 있긴 해요. 이게 좀 가벼워서 그런지. 다음은 제네시스입니다. 네. 자 이제 얘가 제네시스. 아 성능 원투. 가장 응답 속도가 빠른 제품. 얼리가 날까요 과연? 궁금해요. 좀 전에 레이트 많이 났거든요. 아 그래요? 어? 어? 아, 제가 못한 거. 네. 완전 안정이 된 느낌이긴 하네요. 그렇네. 네, 훨씬 이제 왜냐면 이게 환경이 달라지면은 그쵸. 키보드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아, 그쵸. 네, 잘 안 되는 경우 있는데 훨씬 오. 집보다 환경도 좋고 네. 칠 때마다 백금은 그냥 딱 기본 깔고 그, 들어가시네? 백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네. 아니 보통은 근데 이게 그 디맥은 100%가 랭커의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이집트원은 100%가 기본이가 기본이에요. 아니에요. 네. 백금을 보통 아니 백금을 깔고 들어가죠. 아니 이 사람은 기준이 다른데. 저 봐봐요. 지금 기록이 아니 지금... 이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아니 왜냐면 랭커 페이스가 본인이 이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오면 뭐 반응 속도 테스트 뭐 한다고 들었는데 아 그것도 저는 안 하나요?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네. 일단 모니터 이거 네. 한 번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차이 느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ULMB라고 요게 이제 그 잔상을 더 없애는 기능인데 그 플리커를 발생시키는 거라 눈이 좀 더 앞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끈 거죠? 지금 끈 겁니다. 그래서 잔상이 조금 더 늘었을 수 있는데 잔상이 늘었다. 똑같은데요? 어 그쵸? 어 없는데요 그냥 차이가? 그냥 깔끔해요 둘 다. 별 차이가 없는데? 어 그럼 그거 쓰시는 게 낫죠. 네. 그 이 게임 컨텐츠 할 때 한번 불러야겠는데. 저요? 네. 일단 근데 좀 각오는 하고 오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리겜 유저들은 뭐 판정이 안 나오거나 하면은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뭐 컴퓨터 성능이 안 좋거나 키보드가 이제 반응 속도가 안 나와서 잘 못하시는 걸 수 있다 이런 말 해주는데 눈쟁이님 그런 게 없으니까 못하면 님 잘못이다. 그 540인데 그걸로도 못 쳐요. 약간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형님 큰 차이 없네요. 확실히 모니터.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끄고 쓰시는 게 낫겠네요. 저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어 이거 보니까 보이는데 이걸로. 보니까. 어 그렇죠. 이걸로 하면 이제 훨씬 더 잘 보이는데. 우와 우와 하면서 보이는 거라. 이거는 방송에서도 보일 것 같은데?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치트키인데 이거? 와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아 왜 지친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와 그렇죠. 여기 집중 엄청 해야 돼서 이 8, 9단계가 진짜 집중 빡 집중해야 돼가지고 그냥 감으로 할게요. 그렇죠. 딱 느껴지는 대로. 아 다시 해볼까요? 저는 9단계까지 그냥 통과 다 됩니다. 좋은 걸 계속 보다 보니까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뭐 틀리면 틀린 거죠. 여기까지인 거죠 저는. 왼쪽이 부드러워요. 아 맞추셨네. 와 9단계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720이랑 960이라 이제 모니터 초과하는 프레임에서 그 끊기는 느낌을 구분해내는 거기 때문에 어? 보이는데요? 오! 아닌가? 뭐지? 자신감이 떨어졌는데요? 아 프레임 초과하는 부분 안 되시는 거예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되지? 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어 네 한번 한번 시범 그래도 한번 아 제가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틀리면 진짜 바로 이제 저 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해내겠습니다. 이 눈쟁이 해내겠습니다. 아 왜냐면 9단계 한 번도 틀린 적 없거든요. 아 그래요? 다 맞췄어요 이때까지. 여기서 보니까 보이네? 난 왜 안 보이냐? 내가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어? 저랑 반대인데? 아 그래요? 네 제가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프레임 잘 나오는 그게 좀 다른가 봐요 느낌이. 저는 아까도 왼쪽이 더 깔끔해 보이긴 했는데. 아! 어디서 틀렸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편집으로 이제 날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는 네. 옆에 한번 쫙 키보드 늘어놓고 이게 그래도 이런 거 측정하기에 정말 최적화된 그런 거라 구동기가 그래요? 키가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측정을 하게. 아 그 끝나고 나오는 게 정말 자세하게 나와가지고. 자 일단 끝났습니다. 자 끝나고 보이죠 여기. 아 요런 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노트들이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럼 이게 반응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팅 문제. 아, 그렇죠. 네, 뭐 배속이나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세팅 문제인데 이거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편이고요. 편차가 8 정도면은 그냥 완전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딱 10 정도로 보시면 되고 좀 느린 키보드 아, 먼저 우리. 한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이게 믿을 수 있나. 얘도 아날로그 키보드인데 네. 기판 응속 자체는 네. 3.5 정도라고 보면 되는 한 3 정도 느낌 나야겠네요. 13에서 14 나오면은 저는 똑같이 치면 되잖아요. 맞죠? 기계로 측정한 거랑 실제랑 또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아 그쵸. 예, 아, 미리 밑바닥 좀 깔고 갈게요. 레이트 엄청 많이 떴던 것 같아요.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아, 네. 확실히 차이가 있다. 표준 편차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어 그러게요. 네. 평균이 이제 그렇죠. 평균이 그 정도면 네. 충분히 나오는 것 같다. 얘는 반응 속도 그래서 걔가 제가 지금 찍었을 때 한 3mm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키감은 확실히 좀 딱딱한 느낌이네요. 과연? 일단은 슬로우가 많이 나왔는데 네 13.3 와 네. 확실히 네, 맞죠? 확실히 네, 확실히 확실하시네 이분 네 맞죠? 확실하니까요 이게 확실하시네 이분 얘도 이제 거의 제네시스랑 비슷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쵸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사실 이 정도 측정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네 사실상은 한 10이 딱 나와야 이게 또 그쵸. 완벽히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그쵸 이게 또 뭐 키캡 높이라든가 키압이나 이런 게 또 영향이 있을 순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얘로 한 번만 또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슬로우로 좀 밀려있긴 한데
어, 뭐 아까 제네시스도 밀렸으니까. 그렇죠. 네. 과연? 과연? 아, 아~ 조금 차이 있는데. 네. 아~ 오, 와, 신기하다. 와, 이거 보시면은 누를 때마다 이게 얼마나 눌렸는지 이게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야, 이거 엔터키랑 ESC키 할당을 했어야 되는데, 씨, 그 생각 못했네. 자, 과연. 어? 어? 예, 어느 정도인가요? 한 0.7? 0.8? 근데 약간 좀 펌웨어에 이슈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튀는 게 몇 개 있는 거. 아직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근데 반응도 좋은 편이죠? 좋은 편이긴 하죠. 예. 네. 근데 조금 이슈가 있는 친구긴 하다. 일단은 K75 맥스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것도. 아, 그쵸. 갑자기 판정이 잘 나오는. 그래도 쓰다먹었으니까 뭔가 마음이 편해진 느낌? 오늘 와가지고 그냥 측정만 오지게 하다 가는 것 같은데. 벤츠 비유여야 되는데? 네. 저한테도 되게 약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얘는 스페이스가 좀 튀는데? 네. 아, 얘도 밸런스 잘 나오네요. 얘도 거의 최상급이니까 인식 높이가 지금 굉장히 낮게 돼 있지 않나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잘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눈쟁전자 취업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벤치기계 개발할 필요가 없네. 벤치기계. 이미 개발 돼 네. 있는 벤치기계시네. 저도 항상 이제 키보드 이렇게 리뷰하고 나면은 실제로 측정하면은 이게 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아, 그쵸, 근데 그쵸. 나는 막 좋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아, 그쵸 그쵸 그쵸. 그런 게 있었는데, 아, 네, 아, 교차 전, 검증이 딱 돼서. 아, 저는 확실히 잘 된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좀 짧은 시간이었죠? 뭐 그렇게 짧진 않았어요. 한 3시간 정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짧진 않았는데 짧게 느껴지셨으면은 아, 자주 오셔야겠네. 아, 너무 짧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 진짜 너무 좀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이게 이렇게 끝나니까. 아, 저는 리드게임 잘하는 분을 옆에서 보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 약간 이제 좀 아, 이렇게 치면 되겠구나. 다시 좀 리드게임을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소리를 하면 안 됐구나. 아, 이 소리를 하면 안 됐구나. 그렇게까지 막 빡세긴 안 합니다. 아, 이 소리를 하면 안 됐던 것 같은데? 다음에 뭐 다른 게스트랑 같이 해도 되고. 아, 그쵸, 뭐, 리듬게임 하는 게스트 여러 명 있으면 또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아, 도대체 몇 시간을 하고 가시려고. 수고했고요. 네, 오늘 정말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집에서 쿠키를 구웠는데 어? 좀 지금 가방에 좀 오래 있어서 모양은 좀 별로인데 하나 맛보시는 걸로. 왜 그러지? 아, 제가 먼저 한 입 먹어야 되나? 아, 왜냐면 이제 약간 암살 같은 거.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진짜 웬만한 시중에서 파는 쿠키보다 맛있을 거예요. 망고인가요, 그럼? 네.